디디디팩트 뭐? 융합 지금 너무 안 좋네. 디디디팩트 치워 그럼. 디디디팩트 안녕 세상. 플러스 1 안녕하세요. 이번 주만큼은 월요일 좋아. 뭐? 월요일 좋아. 최고로 좋아. 헬로 월드. 고깔? 똥땡이. 자방. 자방매. 이중 시전. 이중 시전 빵빵. 나는 모리세 전진 조정 간단발. 못 메아리 유홍 전역.
와, 이거 룬피 먹고 그냥 헬로월드 취소할까? 헬로월드 그냥 지워야겠다. 룬피 나왔으면 얘기가 다르지. 자수를 못해내. 다인공물드. 메아리 사방. 2년 만에 트위치 서비스가 종료됐다고 알리세요. 신년 손님 24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트위치 섭종 너무 마음 아프다. 이 수많은 트위치 확장들을 쓸수 없다니. 잘가 헬로월드. 아, 이거는 먹어야지. 메아리 도갈령 지원대. 어제 아침에는 부잣집 부녀님 같았어요.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니 지하철 정체는 기분 너무 고개 겨워서 눈에서 땀이. 설 출근. 몸풀기용 포션. 설 출근. 메아리 강화할 만한데. 그래도 이중시전 강화해야겠다. 메아리 강화 진짜 하기 싫어. 엔마탄 블리트 갈 건데 하나 챙겨가자. 이승구 이펙트의 승리다. 아이, 언제 전역할래? 말뚝띠. 영창 갔나봐. 전역을 하네. 눈알 퀴기?
지구는 빅뱅 이후 빨리 생긴 행성이라 우리가 진보된 종족일 확률이 높으므로 우리 이후로 태어나는 종족이 놀라면 지구인 맙소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구인 맙소사... 아이... 우리가 젤다가다. 루틴 과정 할만하네. 강화할 거 없는데 그냥 오른쪽으로 가자. 자상한 칼구리 매체. 저녁 좀 해, 디펙트야. 컴드? 냉정함이면 몰라 컴드도 애매하네.
다시 영채와 쓸 필요도군. 갓난아기 같은 펀치로다. 함색. 함색이냐 편향이냐. 고민. 아, 트윗기 정말 잘 나왔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 쥐만 빼고. 영채와 안 나와서 한 방에 죽을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어. 융합 지웠는데 강해져서 돌아왔네. 아이스크림까지. 박대리. 이 모함. 녹아내리 날 메아리. 순수.
순수 좀 애매한데. 너무 허섭이라 가엽기까지 하군. 압도평. 전역 전역 하는 거야. 디펙트 전역해라. 디펙트야. 냉정함 2개 3개 번역 대기방 홀로그램. 아니다. 다음 상점에서 인공물 찾아봐야겠다. 레포도 괜찮네. 레포도에 뭐 임마?
뭐 임마? 명절 선물 세트로 목욕 패키지 오면 샴푸만 쓰고 나머진 당근 처리해서 그걸로 샴푸만 또 삼. 그래도 샴푸라도 하는 마지식 내리 마 달팽이 자신 있나 탱이 너무 약하고 저놈의 냉정함은 왜 자꾸 나오냐 와, 바로 밀집 깎네.
그래, 내가 바로 밀집 모자란 디펙트. 와, 진짜 꼴보기 싫네. 설마 이게 게임이냐, 메가 크리노마. 뭐야, 영채가 왜 썼어?
오. 질 뻔했네. 씨. 굳이 사막은 사막에서도 부지가 터지는 100년 뒤의 미래를 그리는 소설이다.